치워졌지만 이 화물차에 실려있던 건축 폐기물이 지금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강천터널 일대 통과가 아직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는 정체가 다 풀렸고요. 부산 쪽으로만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초까지 잠깐 서행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이제 금천 주변만 잠깐 밀리는데 서부간선도로로 옮겨 타서는 신정교 아래에서 오목교까지 아직은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흥 쪽으로 나가는 길은 철산교 아래에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속도가 많이 붙었고요. 경인로 상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물포길은 아직도 목동교 건너서 경인 지하차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강변북로 정체가 올림픽대로보다 조금 더 일찍 풀렸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아직 잠실 하남 쪽으로 압구정동, 청담동 주변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또 공항 쪽으로 까치고개 주변 그리고 서부 화물터미널 일대에서 정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화성시 업체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뿡뿡이 탄생 10주년 기념 뮤지컬 방귀대장 뿡뿡이. 더블로 꾸며지는 상상적인 무대. 뿡뿡이와 떠나는 신나는 모험.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뮤지컬 방귀대장 뿡뿡이. 푸르른 5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만나요. 예매 인터팝. 아, 면접 몇 번째냐? 야, 난 면접관 구경도 못 해봤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잡아 자우러 타지. 아, 장사하자. 어이, 권사장, 고도몰로 하길 잘했지? 할아버지는 정말 답답해. 뭐? 아, 통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면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됩니다. 시원하게 잘 들리는 스타키 보청기. 할아버지! 그 인사가 할아버지 스타키 했다. 시원한 소리 스타키 보청기. 문의 전국 1577-9932. 오늘은 평생 동안 떡볶이만 만들어진 떡볶이 달인 쌀떡볶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저 지금 무지하게 바쁩니다. 서울 떡볶이 페스티벌 가야 해요. 예? 떡볶이 페스티벌이요? 아직도 몰라요? 작년에 엄청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올해는 더 넓어진 공간에 다양하게 열린답니다. 2010 서울 떡볶이 페스티벌 5월 7일부터 9일까지 양재동 H센터로 오세요.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지금 아무 돼지고기나 드시고 계십니까?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선진포크. 아무거나 먹지 마라. 몇 신줄은 알고 있냐?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선진포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넌 나의 에너지, 넌 나의 멜로디, 넌 나의 판타지, 넌 나의 꿈이지. 넌 나의 에너지, 넌 나의 멜로디, 넌 나의 판타지, 넌 나의 꿈이지. 김희철의 영 스트릿. 음악이 살아있는 공간 김희철의 영 스트릿 3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인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정엽 씨와 정인 씨와 멋진 이 한바탕 벌이고 있는데요. 김희철의 영스트릿 3부와 4부입니다. G마켓 삼성화재니까. 네, 무리수였고요. 김희철의 영스트릿 3부와 4부는요. G마켓 삼성화재니까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 서울특별시 SH공사 해태두쌍바와 함께합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어디서나 yeah. 믿을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것 whenever, wherever, G-Market. 대한민국 여성 운전자분들은 주목해 주십시오. 응? 운전은 잘하는데 무슨 일 생기면 당황하는 분. 어? 난데? 여성을 위한 남다른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어? 나잖아. 삼성화재 애니카 레이디를 하세요. 작은 사고에도 바로 출동해서 함께해드립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레이디. 요즘 취업 성공으로 인기 있는 커리어 집중 취재했습니다. 무료로 이력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대기업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줍니다. 동영상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해줘요. 커리어에 가면 취업 희망이 보입니다. 취업이 보이는 특종, 여기는 커리어였습니다.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
집 때문에 연애만 10년째입니다. 둘째는 꿈도 못 꾸죠.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당신. 집은 10분째 맡기시고 인생은 더 크게 키우세요.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장기전 세주택 시프트. 서울 특별시 SH공사. 김희철의 양스트릿. 야, 정엽 씨와 정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정엽 씨께 반응 문자 아까 브라운 아이드 소울 분들께 보낸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네.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멤버 한 친구는 뭐 지금 뭐 바쁜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나얼이가 네. 나 빼고 나가 크. 아, 방송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 그렇게. 그리고 좋아. 막내 네. 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성훈 씨 같은 경우는. 글쎄, 내일 모여서 같이 얘기해보는 게 좋을 듯. 어려운 문제네. 아,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네요. 네. 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보면 정엽 씨 이런 방송 나가도 굉장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목소리라든가, 그리고 이런 해주시는 게 되게 편하게 해주세요. 아, 정말요? 오빠 되게 네.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네, 많이 웃기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네. 안 웃기는 편은 아닌데요. 네. 희철 씨가 너무 웃기니까. 아, 그래? 아, 그... 네,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 파고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 정신. 아, 농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 씨도 네. 휴대폰, 휴대전화 챙기셨으면 문자 네,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럼 우리 아까 정희 씨한테 했던 20문 20답 같이 우리 정엽 씨께도 네. 제가 빠르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대답해주세요. 시작! 이름! 네, 정엽. 고향? 남원. 별명? 점엽. 어릴 적 꿈? 이순신 장군. 가출 경험? 없다.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 볼수록 끌리는 스타일. 노래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건 몇 살? 한 살. 전생이 뭐였을까? 이순신 장군.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 자동차, 집, 가정부. 가장 최근에 울어본 경험? 라디오 게스트 사연 읽다가 제가. 네, 네. 마지막 키스는 언제? 한 8개월 된 것 같네요. 주량은? 네. 소주 두 병. 술 버릇? 자면서 자꾸 안주를 먹어요.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는? E.T. 지금 당장 전화하면 나올 만한 친구는 몇 명? 한 7명? 네. 요즘 제일 고민하는 건? 어지러운 세상.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여자로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정엽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노래보다 네. 좋은 건? 네? 노래보다 좋은 건 없죠. 네. 존경하는 선배 가수는? 조용필 선배님. 마지막 슬픈 질문, 김희철의 쳐주세요. 네, 역시 정신 없고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정엽 씨도. 네. 이런 20문 20답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정신이 좀 반 정도 네. 없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정신은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 예전 코너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허세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막 허세 부리는 코너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분해요. 지금 자화자찬할 수 있고. 네, 허세가 아니라 거의 어떤 그 저와 어떤 뭐죠? 자신감? 네, 어떤 네,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대로.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어디 나가서 잘생겼다고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다니는데 여기 별명이 정력. 점엽이요, 점엽. 점엽? 왜 정력이라고 써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네, 정력은 되게 좋고요, 당연히. 네, 그죠. 되게 정력적입니다, 저는. 네. 누구나 저는 되게 체력이 좋기 때문에. 네. 점엽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패인 옷을 잘 입고 다녀요. 네, 여기 좀 많이 패인 옷 입고 다니는데, 여기 가슴에 점이 있거든요. 그리 이렇게 지저분하긴 하진 않았고요. 그냥 딱 적당하긴 한데. 네, 그래서 정말. 네. 팬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는 보고 스태미나인 줄 알고.